약한 자 들어쓰시네. 약한 자 들어쓰시네. 아멘. 구원의 노래로. 기억하소서.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전심으로 주여 기억하소서.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전능의 주. 그분 신실하고 신실하고 변함없으시네. 하려 내 평생에 영광 위에 난 모두 드리니 모든 나라 만물아 두 손 들고 외쳐라 가장 높고 올라오신 주 아멘 보내신 거 보내신 거 우리 가리 구주 대신 구주 세상하기 원해 부르심을 신뢰하며 주의 길을 다 따라가리라 모든 나라 만물아 두 손 들고 외쳐라 가장
우리 다시 한번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 보좌 그 깊은 곳까지 나아가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예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높은 성에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 참 우리 목숨 높여서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합니다.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그분은 폭풍 속에 내 등불, 폭풍 속에 내 등불 나의 노래가 되십니다.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마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주 주의 사랑을 전하리. 아멘.
고백합니다. 어둠의 밝은 빛을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예배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한 주간 지치고 상한 우리 심령들 주님 보좌 앞에 가지고 나아가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선포되는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고침받길 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길 원합니다. 주의 사랑과 주의 그 은혜를 맛보길 원합니다. 이 시간 로뎀나무와 같은 자리 주님의 안식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